일단 저부터 이제 가방을 한번 까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렌즈입니다. 이 살짝 구겨져가지고 다 이제 허물어가는 이 박스 진짜 리얼하지 않나요? 여기 좀 우선 텀블러.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샀고. 뭐지? 용량이 커. 용량이 한 맞아 591ml야. 엄청 좋고 그리고 여름철에 또 시원한 물 먹고 싶잖아. 그럼 얼음 담아가지고 물이랑 같이 먹으면 하루 종일 가더라고 이게. 너무 좋은 이템이야. 맞지. 그래서 아주 애용하는. 슬리퍼를 너무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이게 양말 따로 들고. 진짜 연세양말 신은 거 아니죠? 연세양말이에요. 그리고 렌즈와 비슷한 안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케이스가 왜 이렇게 곰돌이 귀여운데요? 귀엽지 않나요? 몇 억입니다. 미니빗. 아 귀여워.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1,500원이었나? 저렴이. 엄청 잘 비키고 머리카락을 정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안 좋은 머리카락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벌러지면서 좋은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니빗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신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맨날 이제 무조건 제가 머리 감고 나면 하는 바르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에센스입니다. 쓸 일이 많이 없겠네. 그거를 그냥 첫 구두 살 때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거여서 굉장히 습관을 잘 쓰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멈춥니다. 그건 제이가 서랍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쓰진 않지만 자주 맨날 이거 헤베쌤 립밤 아니에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거 헤베쌤도 쓰지 않아요? 이거 제가 입술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술 찢어질 때마다 이거를 바르면 여기 되게 머리 생기잖아. 훨씬 생기잖아. 여기 이제 보더 립이 생기잖아. 짜잔. 코코크림. 아 이거 많이 봤어. 알죠. 눈가에도 바르고 입가에도 맞아. 바르는 위주로 용도로 쓰고 있어. 이게 근데 아마 엄청 오래됐을 거야. 17년도에. 괜찮은 거야? 근데? 근데 괜찮아. 유통기한이 아직 지워져 버렸네. 지워졌어. 그만큼 되게 오래? 헤드폰입니다. 이거 맞아. 이거 기타 연습할 때 이거 되게 뭐라지? 그냥 평소에 이러고 그냥 주먹주먹 걸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심신안정? 되게 손가락이 안 귀여워 때가 있다? 이런 아, 힘이고 그리고 말이지 이거 칫솔. 아니 돈까스에서 칫솔 줬어? 제주도 촬영 갔을 때 주셨어. 이 세트를 먹어라 한 끼도 안 먹은 것처럼. 명언. 먹고 이제 청결한 입을 가지라고. 너무 좋아. 저거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거 머리 길어서 제가 많이 쓰는 거고 향수도 제가 맨날 자주 쓰는 향수입니다. 네, 요즘은 이 두 개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꿀팁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면 흔들리잖아요. 네. 창이 살짝 바뀔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리고 향수. 이 향수는 이거 진짜 불리라는 브랜드인데 알지.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향수인데 이게 이 시즌 뭐라고 해야 되지? 한정판 같은 느낌? 진짜? 응. 한정판이야? 이게 이제 나오지 않아요. 끝난다. 진짜 너무 내가 하나 더 사놓을걸 이 정도로 후회하는? 정말 많이 좋아요. 쓴 것 같아.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 그리고 딴 거니까 더 흔들면 어때? 와인처럼 약간 취향에 따라 뭐야? 제가 맨날 그 뭐냐 세수 보는 거 뭐야? 스킨, 로션, 그리고 플루이드 되게 관리 잘하네. 마스크! 필수템! 네, 마스크 아주 필수템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한두 개씩 쟁여놓고 다니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